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오락실에 있었던 3D 대전 액션 게임의 빅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이킥 코스는 1996년도에 타이토에서 제작한 3D 대전 액션 게임으로 공중에서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싸우는 독특한 게임성을 지녔습니다. 가장 초기 버전에는 히든 캐릭터를 선택 가능한데요. 먼저 동전을 넣고 시작화면에서 ABC 스타트 버튼을 캐릭터 화면이 뜰 때까지 누르고 있으며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키스를 선택 가능합니다. 키스 에반스는 1편의 최종 보스로 근접 공격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얼음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얼리거나 중원거리에 괜찮은 초능력 기술을 주력으로 사용합니다. 데드 오어 얼라이브 더블 플러스는 퀘스트판을 기반으로 일부 게임 시스템을 변경해 아케이드로 연기식된 작품입니다. 퀘스트판과 다르게 처음부터 아야메가 선택 가능하며 히든 캐릭터인 라이도우도 선택 가능한데요. 먼저 토너먼트 모드로 게임을 시작해서 카스미를 선택합니다. 최종 보스인 라이도우를 물리치고 이름 선택 화면에서 시아와이스 물음표를 입력합니다. 이제 캐릭터 선택 화면에서 라이도우를 선택 가능합니다. 라이도우는 자신이 받은 기술은 곧바로 터득할 수 있다는 캐릭터 설정답게 다른 캐릭터의 다양한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 외 유용한 비기로는 동전 투입 후 ABC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게임을 시작하면 안전지대가 제거되어 데인저 존만 존재하는 버스트 모드가 적용되며 승리 포즈 중에 ABC 버튼을 누른 채 방향키를 조작하면 카메라 시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